자, 이제 윤석열 후보는요, 나홀로 중도층과 2030 청년층 표심을 끌어모아야 하는, 모아야 하는 외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사람, 보이시죠? 홍준표 의원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현재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에 나서지는 아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말을 하기도 했죠. 제가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거는 맞는데, 뭐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더 같은 생각으로 단일 대우로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가 2030 지지를 아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도와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르죠. 아, 그래요? 그럼요. 홍준표 의원이 도와주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2030 지지율이?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030 지지율이 확 오른다기보다 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부분이 이 중요한 거는요. 선거에서 한 팀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비교가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때 좀 서운했던 관계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셔가지고 원팀을 이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호남 지역에서 이런 데서 활동하시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정세균 총리도 그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합류했고.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금 후보를 돕지 않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원팀으로 만들어내면 네. 지지율에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보수층을 결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 홍준표 현재 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도 지지를 받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원팀이 되는 부분들은 안정감을 볼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보수층 결집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의원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합류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 마이너스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가 네. 됐으면 됐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의원과 관련해서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홍준표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젖은 장작이다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지금 바뀐 건데 자, 이 정도가 되면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또 군부를 떼기 시작하는 그런 이 멘트가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젖은 장작이라는 건참 훌륭한 사람인데 네. 물에 젖어가지고 타질 못하네. 그게 그렇죠. 작년 12월 달 말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소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아까 본 것처럼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젖은 장작이 이제 불붙기 네. 시작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단일화 이슈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지지부진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의 이벤트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 나중에 안철수 후보랑 빨리 단일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지율 올려봐야지가 아니라 그건 네. 잘못하면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단일화에 군부를 떼고 참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걸 아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단일화 이 소위 이슈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몸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요. 한 IT 회사에서 1일 인턴 체험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치 저기 인턴 영화에 나오는 로봇 드니로 되는 기분입니다. 네, 안철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저 사실 예전에 계속 했던 일입니다. 제가 CEO 할때 틈틈이 직접 고객들과 전화하고. 많이 도움이 되셨었나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V3가 지금까지도 계속 마켓 쉐어가
일이죠. AWS 보안은 안 랩에서요. 요즘 안철수 후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건데 뭐 본인은 끝까지 완주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본인 지금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완주한다는 입장이겠지만은 그거는 지금 단일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선거 비용을 나중에 보전받는 게 제가 그 득표율 15% 알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 11%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15%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또 뛰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15%가 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쪽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한쪽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일화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어떤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감안 요소가 봅니다. 근데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3프로TV 나가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미래 산업구조 재편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잘 하시는데 네. 자본시장이라든지 그런 면에 뭐 본인이 좀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는 네. 과거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바타 논란, 뭐 발화, 네. 딕션의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는 네.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과연 최선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아바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 후보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